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사실 기도 총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사역의 날마다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경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고 같이 원리를 배웁니다. 보면 22절 한번 읽겠어요.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참 불쌍하지요. 소경에다가 벙어리까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 상상이 됩니까? 소경에다 벙어리니 이건 도저히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고쳐주시는데 먼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용이 들었을까?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무엇이 들려? 귀신이 들려. 현대 의학에서는 귀신의 엑스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신병 여러 가지 뭐 신경성 이렇게 해버린데 성경은 정확히 귀신 들려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도 멀고 벙어리 됐다. 그럼 뭘 쫓으면 돼요? 귀신 쫓으면 되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때 무리는 다 놀랍니다. 이야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짱고는 쫓아내지 못한다.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스스로 분쟁한 나마다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으시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성령이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사단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거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 악한 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루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것은 빛나다는 뜻인데 루실 천사장이 빛났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제 자리 싸움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제일 높은 보좌 가리라. 가장 높은 구름 올라 지극히 높은 여호와 비길이라 같아지리라고 굳대따를 일으켰다니까요. 피조물의 창조주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반역자가 마귀요. 악한 영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천사 3분의 1과 타락해가지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자 이 군대 정관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마귀 용인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런데 결국 어째서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기지 못해서 내어 쫓겠다. 그래서 큰 용 내게 입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원천을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그의 다른 사자 악한 영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이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야. 그래서 저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키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두워졌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육의 눈만 떠버렸어요. 타락이죠. 예. 네. 여기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되는 거. 오늘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쉽게 말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간섭하지 마. 어? 이게 하나님 돼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위치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최고의 죄가 되는 거예요. 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 시기잖아요. 자, 그래서 예,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 보면 사단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줄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해요. 언제 넘겨줬어요? 선악과 먹고 죄짐으로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와 종이 되어서 인간은 다 죄에 태어나게 됐고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뭔가 자,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우주 안을 지배한 마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주 밖에서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영향을 있습니다. 석가고 공자고 마음에 두고 왜? 어차피 이 어둠의 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죄의 뿌리의 죄인이죠.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는 안 돼요. 우주 바깥에서 오셔야 돼. 그분 예수님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만 오셔야 돼. 우주 안에 있는 건 이미 죄의 타락에서 그 영향 안에 이 세상 신이고 임금인데 이미 임금 마귀 영향 아래 전부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영향 아래 태어나고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오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쫓아냈다 이 얘기는 우주 밖에 계신 예수님이 진격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가 있는데 이제 하늘의 임금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꽝! 한 사건이 나야 돼요.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성경은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지.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단어 자체를 쓰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누가 싸워요? 전능하신 분 앞에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했다는 것은 속였다 이 말이에요. 속여. 속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뭐냐. 영의 시험, 혼, 육에 대한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예, 첫째 육에 대한 시험이 이 돌을 만약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물질이 먹어야 된다. 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하고 이겼어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이단도 말씀 인용합니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10편 말씀 딱 인용해요. 뛰어내려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이단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성경을 성경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질문하겠느니라 딱 이겼어요. 세 번째 찬양 마음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저라면 내가 네게 주겠다 할 때 이 경배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겠느니라 하고 딱 이겼어요. 자, 세 번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세 번 올 때 세 번 다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 그 예수님 말씀 자체에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토를 못 답니다. 그것 갖고 말을 못해요. 왜? 진리니까. 저들은 속인 자거든요. 말씀 갖고 말씀의 근거 가면 다 도망하게 되지요.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가라시되 회개하라 전국 갔느니라. 자, 이때부터 마귀 원세를 깨뜨리고 나서 비로소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해요. 왜? 사단의 원세 이겨야 되잖아요. 세간을 늑탈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는데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 줄 순종한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교훈. 자,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새 교훈 말씀인데 권세에 있는 새 교훈 이 말이야. 지금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홍해 바다 능력이 있었죠. 대단했죠. 근데 그 얘기는 권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권세가 능력을 부려요. 권세가. 자, 여러분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딱 앉아서 얼마든지 나 육군 참모총장인데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사단장이 내 전화통화에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권세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완전 이긴 거 언제냐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겨주셨으니 이때 땅의 권세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얘기하셨어요. 땅의 권세 마귀 갖고 있었는데 뺏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갖고 그리고 오원천하 땅의 복음 전파를 하는데 권세다. 권세.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구약에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친 얘기 별로 안 나와. 아 신약에 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났어. 왜 그랬을까? 이게 권세 앞에서 저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단이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된 권세. 권세. 권세가 능력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권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권세. 예수님이 그 권세로 오셨어요. 그 신구약성 완전히 딱 달라버려. 이제 빛이 오니까 마치 이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탄로나는데 여기 지금 먼지가 있지만 안 보이죠. 햇빛이 아침에 방에 쑥 들어오면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붙은 게 나와요. 이 전기 불은 능력이란다면 햇빛이 들어오는 권세, 예수님의 빛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니까 사단의 정체가 바닥부터 드러나버린 거예요. 탄로난 거예요. 아,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날개가 났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세에 대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상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뭘 두려우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뭔가 복음이 예수님이 열두 제자 70자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병 귀신 얘기하면서 열두 제자를 세웠더라고요. 오늘 진정한 추수 추수는 이 능력에 의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자,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금과 은하고 비교됩니까? 여러분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금과 은은 없는, 아, 우리 금과 은은 많다. 로마 교황이 자랑해서 은금 얼마나 돈 가지고. 그때 토마스 아퀴니나 유명한 신학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은과 금 돈이 많다고요. 교회가 돈 많고 갔다고요.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은과 금은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 한 거예요. 설령 은과 금은 있지만 베드로는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있어 귀신을 이겼는데 귀신, 은과 금이 귀신 이깁니까? 이기냐고요. 은과 금의 눈이 멀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능력은 성령은 떠났어요. 그것 의지하니까 잘 없으니까 더 의지해서 베드로는 능력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근본적 인간의 문제에 안진뱅이 걷고 뛰어야죠. 안진뱅이 우선 밥 준 게 됩니까? 은과 금은 밥 줘요. 그러나 여러분 밥 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으킨 게 낫습니까? 인간의 근본의 문제, 사단의 원세를 깨뜨린 것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자가 많으니 막 굉장한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귀신이 왕을 힘든다 하고 시비 걸었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당시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들은 율법을 달달 외워서, 율법의 핵심 뭔데? 율법. 이 율법의 핵심도 구약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이 이웃사랑이 나와 있어요. 결국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아니 눈물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 불쌍한 마음도 없이 그것 나섰으면 선하고 아름답게 영광드렸는데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합니까? 이 독사 자식들아, 너 약하니 어찌 선한 거 알겠느냐. 너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내고 악이 나온다 하면서 얼마나 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이들이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종교적으로 믿는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정신 차려야 돼요. 뭐라겠는가? 예수님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하지만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죄도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울고 회개한 것은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도전하고 있는 이 성령 희망죄, 교회에서 병 고쳐 귀신 쫓은 것 같고 핍박을 해?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희망죄에서 지옥과 살아 앞으로 많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열매로 이 독사 자식들아 악하다 그랬어요. 이 독사 자식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나는 고민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냐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뭐냐면 영혼 육 세 가지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영의 구원이 뭘까? 영의 구원이 뭐냐면 죄 문제. 죄.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의 독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 범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국담 안에 촉이 있는데 촉이 떨어져 버렸어요. 영이 불이 나가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혼으로 살아요. 혼이 뭐인가? 지성, 감정, 혼, 머리, 내 생각으로 감정, 희노애라, 의지, 혼으로 삽니다. 혼으로. 혼이 육을 지배해요. 그래서 전부 내 머리로 IQ로 살아요. 지금 모두가 영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게 죄예요. 아니 가늠하고 살리는 거 죄지. 뭔 내가 하나님 되고 말고 그거 갖고 얘기하셔요? 아니 자유주의 시장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가늠하고 사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죄는 근본적인 것은 네가 하나님 대해서 사는 거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사는 것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고 네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다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날짜 모르지만 다 사형 선고 받아 죽었어요. 이미 전부 죽어요. 원래 아담과 하나는 영생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꺾어져서 죽었어요. 한 달 안에 아니 며칠이면 완전히 시들어져요. 우리 인간 다 영이 죽었어요. 영을 소생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이 말씀이고 쉴만한 물가 성령의 생이 내 영혼 소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해야 소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의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씨가 피만이 해결할 수 있지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말씀만이, 보혈만이. 그 피가 해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전류를 연결시킨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빛이 성령이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야 영이 소생하게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했어요. 내가 이 살과 피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때 영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이 죽으니까 혼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은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주관으로.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참포나 예수님 떨어지면 말라지게 되는데 말라져 영이 혼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왜 병 고치는가? 자, 병은 육신에 와요. 물론 병 마음의 병도 있고 영의 병인데 마음의 병은 상처, 쓴뿌리, 미움, 원망, 불평 이게 전 마음의 병들이에요. 근데 영이 살면 하나님 만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이 되면 혼은 치유가 돼요. 아픔, 상처, 쓴뿌리가 해결이 돼. 요셉이 감옥 생활도 난 국무총리가 되니까 해결됐어, 전부. 이게 해결돼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져, 전부. 감옥도 감사할 일이요, 요셉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영이 살아버리면 되는데, 영이 살아야 되는데,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데, 그냥 마음의 상처, 미움, 원망, 쓴뿌리가 있으면 혼이 상처받고, 짜증나는 사람은 육의 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육의 병만 고치게, 안수해주면 될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 회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 사경에는 뭐냐면 이 영적 원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말씀을 깨달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신령한 자가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종사를 대놨어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사람. 그 다음에 홍해를 가늘고 세례 받고 나오면 광야 생활. 광야 40년 생활에서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불세례 받고 가나안 땅.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령한 자의 가나안 축복, 적과 꿀이 이런 거. 응? 그 적과 꿀이, 젖은, 응? 신령한 말씀이고, 꿀은 성령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기뻐 행복하고 하나님께 신통하고 물질 문제도 복받고 자녀도 해결되고 어둠이 다 쫓아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서 대부분 광야 죽어버립니다. 자, 지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거의 99%가 광야 생활을 해. 1%도 어려워요. 광야 생활 특징 보니까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시험이 와. 특별히 물질이 어려움이 와요. 아, 이거 전부 이 모래사장이고 돌밭인데 어디서 모한폭이 심겠어요? 하늘의 것만 쳐다봐. 여러분 연단 훈련 받은 사람 보면 하늘의 것만 쳐다 하늘의 주시야 먹고 살아. 맨날 그것도 만나도 그날 먹어 그날 줘.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아이고 지금 광야 생활. 빨리 탈출합시다. 아멘이죠? 이번 사경에 참석하면 하나님 속히 슉 가나안 땅에 가버립시다. 아멘. 아멘.
저는 어떻게 제가 많이 생각 어떻게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다 보대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기도, 믿음, 성령. 기도, 믿음, 성령. 이것이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아, 여기 깊은 진리가 있더라고.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 여러분, 자,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 기도인가?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내려오게 하리라. 고난당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에 물질이 자녀 뭐 어려움이 오면 기도자리를 가라는 얘기요. 계속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 기도해갖고 성령만 와보면 끝난데 성령이 가운데 믿음이 이거 통과돼야 돼. 이게 기요. 성령만 와버리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돼버려. 성령 역사하면 병도 낫고 복도 오고 다 해결돼. 근데 통과를 해. 믿음을 통과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믿음하고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재판관이 너무 불의해갖고 화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재판관이 내 남편 죽고 나쁜 놈이 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뭐 침마대. 불의하거든요. 돈 한 뭉땡이 갖고 와서 올라. 아,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니까 과부 너무 억울하니까 겁나. 근데요, 이 과부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재판관이 내가 재판관이 귀찮게 부르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불의하지만 들어줘버렸다. 하물며 택하신 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잘 보셨죠? 기도 얘기에다가 믿음 얘기가 나왔다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있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이 가더라고. 어? 같이 가. 여러분 응답되는 믿음이 있으면 왜 기도 않겠어요? 기도하면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어? 그리고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못 고쳤어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할 때 또 기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믿음을 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라는데 이걸 통과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 밖에 죽었나니 갈라디아 1절 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이게 성령이에요. 그 얘기는 간단히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되어야 돼.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사가 뭐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맞아요. 그럼 은사로 병고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머문단 게 있어. 맨날 은사 보이는 현상 쫓아가. 속 믿음 없어요. 맨날 은사적으로. 그것은 초보더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사가 필요해. 열 가지 재앙 내려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그거 쫓아가. 내면에 변화, 말씀 없다니까 속에. 그리고 막 병만 고치려고 그래. 인격이 변화돼야지. 예수님은 빛이 돼야지. 상황이 변화되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줘? 네가 하나님 자리 좀 내려와.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 살라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죠. 내려와야죠. 낮아져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큰 소리 치는데 너는 내가 광야 훈련을 통과하자면 절대 안 늘어집니다. 내 잘나고 똑똑했거든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딱 깨뜨려지고 별일 다 겪어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울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기가 빠졌어. 깨졌어. 깨져. 영예잖아. 근데 사실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딱 바꿔주고 나니까, 예, 하나님 자녀니까. 왜 혈기내고 성질난 줄 아세요? 지가 잘나갖고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니가 판단해요. 예, 부부싸움에 서로 잘났다고 선악과 먹었고. 너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야. 네가 상관없는 유만들은 무조건 사랑해. 머리로 놔라. 실제 삶에서 안 돼. 네가 불 속에 들어가야 돼도 광야에 훌륭 통과해. 그래서 울고 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싹 깨져갖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훈련이다 이 말이요. 그게 사실 믿음의 삶이 뭔가. 십자가발 통과하고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불이 와버려. 죄사함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만 오면 끝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 없으면 병도 고치고 복도 받고 다 해결돼. 근데 이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사경을 통해서 제가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신령한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 믿음과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 만들까 이걸 집중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참석합시다. 아멘이죠. 제가 이런 집회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요. 2007년도 했는지 아마 10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2월 마지막 주 항상 제일 좋은 주간에 풍강사 모셔서 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 다 모셨고 물론 다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 성도 이제는 뭐 내가 잘하고 모두가 떠나서 내 영적 자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영적 원리를 가지고 따북따북 뭐 알겠지? 아휴 그냥 원리 갖고 설명하고 제가 뭐 잘해도 못해도 어쩌고서 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교회가 96년도 신유집회 통해서 이 땅 사놓고 경매에 들어가는 방황에서 근데 제가 그전에 100일 절하는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지금 애망 중인데 식스턴 줄이라 그러더라고. 좋은 총 준다 하더니 갑자기 그때 90년 초에 막 부흥되는데 갑자기 200명 이상 새벽에 한 30명 모인 교회가 200명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그때 제가 떠올라서 아침에 안 쓰고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병이 나았다고 불받았다고 25명이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 없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리고 중풍이 났고 암병이 나면 사람이 역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항상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도 이렇다 하고 이거 이론에 대해 실제 성령이 오시냐가 중요한데 그 성막론을 가만히 봤더니 아, 이 세 가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피의 제단 왼쪽에 일곱 금초대 성령 충만 오순절 여기 열두 떡상 말씀 믿음 향단 기도 이 세 가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저는 이거 모르고 딱 감동이 왔는데 딱 이 안에 들어와서 아 성경 안에 다 들어있네. 들어있어. 그래서 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그러면 뭘 원하는 거 알아? 그러면 다 돼. 기둥 다 돼. 근데 너희가 내 안에가 성경 충만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네 안에 믿음 말씀 내 속에 있을 때 여기 향단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가 이론이냐고 실제해야 되거든요. 실제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뭔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데 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돼요. 그냥 사모하세요. 제가 뭘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파이프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깨닫는 것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 임재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같이 다 이 집회를 참석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복된 자 되시고 승리와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중풍병자 낳는 얘기를 보면 중풍을 낳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사함 얻었느니라 참나마다 그때에 그러면 침상에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이 나도 죄사함이 더 중요하지 죄사함 받아야 천국하고 용서받지 은혜받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용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회복이 돼야지 그렇게 안 오고 인간은요 내 영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지 않고는 금방 실증이다 중풍이 나왔어요 자 안진맥이가 베드로한테 40세 된 사람이 안진맥 일어나서 얼마나 걷고 뛰고 좋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요 1년만 지내봐 안진맥이 올 때는 거지라고 누가 도와줬거든요 중풍이 올 때는 도와줬거든요 너 갖다주도 안 해 그 뛰고 좋은 것은 그때지 나중에는 죄가 마음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짜증이 나고 미움이 오고 돈이 시작하겠구만 아이고 중풍 안진병이 있다 돈도 뭐하는 거 없네 그리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 인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의 사람이 만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 능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이 왔느냐 주님과 교제하느냐 네 영혼이 살아있느냐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엉망엉망하여도 엉망불평하고 자살해 죽은 사람 있고 내가 죄 용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에 기름 붓고 성령 임재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복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 병 고치고 받아 물론 좋지요 병원도. 그런데 죄사함의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 하나님 만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비로소.